가급적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서 북한이 유효전쟁 망치느냐 부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오늘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 초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원소를 이제 미국에 팔았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미국의 미순센터에 사가지고 영어를 번역한 걸 제가 이제 좀 보게 돼서 정리한 겁니다. 풀도 좀 부족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문제의 제기, 스탈린이 전쟁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 중국을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면 참전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지 않도록 스탈린이 계속 이제 전쟁을 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을 평가하고 오늘날 우리가 느낀 20주년의 교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3월 16일에 이제 문제적인 이제 이 아까 우리 저기 고영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군 참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조사했지만은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했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 남친 북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서가 이제 제가 제시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소련 외무성이 1966년에 작성하는데 소련이 월남전 참전할까 말까 때문에 외무성에서 한반도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문서. 열진 대통령이 이제 94년 6월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전쟁 관련 문서 226분 총 548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의 대통령 문서입니다. 그게 있던 문서인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 4월부터 워싱턴 DC의 뉴스센터에서 이걸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좀 나오는데, 밑에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주소가 있고요. 거기 코리안 워 섹션 들어가면 자세하게 이게 93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서를 보면서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휴전이 되고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김일성 전쟁, 김일성이 남침하는 것은 1949년에 집중적으로 48분 이제 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김일성의 전쟁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큰 걸 보면 세 번입니다. 큰 걸. 그래서 우선적으로 49년 3월 5일날 스타일을 만나러 가가지고 김일성이 물어봅니다. 왜 통일 탈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데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미소관의 상탈선 분할한 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거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은 다만 그 남한군이 북한으로 침공해오면 강경하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달에 이제 한 반년 지나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에 있는 소련 대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 통역관을 각각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7월, 49년 7월에 이제 주한미군이 거의 철수라 고문감이 지나가셨어요. 미군이 나갔는데 무슨 38수의 문제가 있느냐. 대남 전면 공격을 하자. 안 되면 옹진반도라도 가자. 지금 옹진반도가 백년도 건너편에 있는 반도에 거기가 38선 이남이셨어요. 그래서 스타인 또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나간 상태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해 보겠는데 현지에 있는 풍킹 공사한테 물어봅니다. 김일성이 말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 이제 이 사람이 풍킹 공사가 이제 9월 12일과 13일 김일성이를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좀 기가 죽던 듯이 하면서 전면전은 못하겠고 옹진반도 해주 인근까지 점령하는 것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과 자기가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남친 전쟁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 만일에 전쟁을 하게 되면 소련에 불리하다 하는 의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옹진반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반소 캠페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련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4일은 이제 내립니다. 정신 문서를. 9월 14일에 평양주에 대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한에서 북한이 빨치산 강화 활동하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지리산에 이렇게 막 이제 빨치산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면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진방도 전명도 남한이 올라오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해가 1949년 전부고 50년 전부, 요때 49년에 이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소련이 원자폭탄 실습 실험해가지고 성공했어요. 49년 8월에. 그 다음에 49년 10월에 중국이 통일돼요. 그 다음 49년 말부터 뭘 하냐 면 중국과 소련 간에 우호 동맹조약을 결성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모스크링 와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탈린이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때 이제 해는 바뀌어가지고, 다시 50년으로 17일날 북경에 가는 이규영 북한 대사를 위해서 어떤 명의가 이제 오찬하는데, 김유성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2명의 소련 참석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수백 쪽의 전문을 쭉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참석하러 만나가지고, 중국 통일에서 이번에 한국을 개방할 차례다. 그리고 남한 해방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자신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상부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며 스탈린 그의 보이기 때문에 그의 승리로서 공개할 수 없다. 그게 내가 모스크바를 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참사관들이 피합니다. 김일성. 그러니까 다시 김일성이 스티브 코만도 얘기해요. 지금 49년 6월에 노태동을 만났더니 중국 혁명이 끝나면 남을 북한을 좋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스탈린을 만들어 갈 테니까 그걸 도와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3일 내에 전쟁할 수 있는 스탈린은 그걸 승인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스티브 대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평양에 보고를 하면서 스탈린 보고를 하면서 당장은 뭐라고 했냐면 9월, 작년 9월에 한 소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부 명령에서 공진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전쟁 못한다고 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본 이제 스탈린은 스티포프가 부시니키 의상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읽어보더니 편지를 답장을 씁니다. 그래서 30년 스티포프가 이제 하다란 전문에서 김일성 불만이 이해가 된다. 내가 김일성을 만나서 그 얘기를 도와주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이제 당장 무거운 인원을 합니다. 중국 상인합니다. 해가지고 2월 9일 날 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평양서 의도를 내가 승인한다. 그러면서 대규모 군사 남침 준비를 좋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탱크다 뭐 탄약을 다 뒀어요. 의약품을 다. 그리고 이제 2월 13일 날 이 당시에 시티고프가 북한 인민군 군사 군문단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리를 받고 대상하라고 이 러시아 차전 영웅이 82F 중장이 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군사 군문단장을 냅니다. 이게 이제 소련하고 이제 그 김일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이 김일성이가 3월 25일부터 4월 말까지 이제 소련을 다녀옵니다. 돌아와서 이따가 바로 다시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중국으로 러시아를 다녀왔는데 스탈린 대원수가 남침을 하도록 자기가 지시 승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태평리가 깜짝 놀라가 자기가 모르니까 그날 바로 전문을 쳤어요. 지금 이 김일성이 와서 그러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답을 해줘요. 5월 14일자 전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한테 내가 왔을 때 국제 항쟁이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통일을 가입을 하는데 내가 승리한다. 다만 이 문제를 중국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국 측이 부정적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건부 승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국제 항쟁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소련이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군사혁명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소련 간의 중소 무호동맹조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다만 이제 소련은 뭐냐 하면 이게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중국을 이용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쟁해서 이제 6월 25일 전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냐면 그 다음은 뭐냐면 중국이 참전을 안 한다 얘기예요. 중국 참전 안 하기 때문에 스탈린이 배신을 당합니다.
월미 전문 좀 나옵니다. 50년 7월 5일 날 스타일.